안녕하세요. 건강기능식품을 만드는 남자 건기남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관점이 아닌 제조하는 관점에서 소비자들이 잘 모르는 건강기능식품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10년째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어 파는 일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50개가 넘는 제품들을 직접 기획했는데요. 이런 저한테 주변 분들이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넌 왜 오메가3를 안 만드냐 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메가3를 만들지 않습니다. 이유는 참 좋은 성분이긴 하지만 좋은 성분 그대로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오메가3는 어유, 기름이라서요. 공기를 만나면 산패가 일어납니다. 제조할 때 원료를 개봉하는 순간부터 산패되기 시작하고요. 제조 과정에서도 산패가 조금씩 진행됩니다. 오메가3 이런 캡슐에 들어있죠? 이런 캡슐은 만들자마자 포장할 수가 없습니다. 동물성 젤라틴으로 만든 캡슐은 3에서 4일, 식물성 소재로 만든 캡슐은 7일에서 10일 동안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런 캡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구멍을 통해서 공기가 통하기 때문에 건조 과정에서도 산패가 진행됩니다. 이렇게 제품화되어 포장되기 전까지 공기에 노출되는 우리의 오메가3, 포장 단계부터라도 산패를 막기 위한 포장 방법과 포장 재질을 사용해야 하는데 업계에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업계나 식약처에서 오메가3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산패 이슈보다는 DHA와 EPA의 함량이기 때문입니다. 산패가 돼도 웬만해서는 DHA와 EPA가 유지되기 때문에 색상이 조금 변해도 제품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업체도 있는 것이 현실인 거고요. 자, 산패된 기름인데 기름 안에 들어있는 유해 성분은 그대로니 산패된 기름을 먹으라는 겁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양심불량인 거죠. 최근 식약처에서 오메가3의 산패에 대해서 예전보다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좀 미흡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메가3를 만들지 않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오메가3의 기능성을 다른 기능성 식품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혈중 중성 지질 개선, 혈행 개선, 눈 건강, 기억력 개선이 오메가3의 기능성인데요. 솔직히 이런 기능성을 위해 산패 이슈가 있는 오메가3를 먹어야 한다? 그거는 80-90년대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가서 오메가3 사왔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대체품은 찾아보면 많습니다. 혈행 개선이나 혈중 중성 지질은요. 피크노제놀 해안송이라든지 홍삼, 은행잎, 난소화성 말토 덱스트린 등등이 있고요. 혈중 지질보다는 하위 개념이지만 콜레스테롤 쪽까지 생각하면 더 많습니다. 요즘 많이 드시는 스피루리나나 녹차 카테킨 등등 식약처에서 인정한 원료만 31가지나 됩니다. 눈 건강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메가3를 대체하는 것들은 많은데요. 빌베리, 뭐 헤마토쿠스 추출물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같은 오일류지만 오메가3보다 산패 이슈가 현저히 낮은 루테인도 있습니다. 뭐 비타민 A도 있죠. 기억력에서는 홍삼이나 은행잎 추출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저는 사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여태까지 오메가3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요. 만약 산패 이슈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제조 환경이나 법안이 갖춰진다면 그때는 오메가3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요즘은 소비자들도 이 오메가3의 산패 이슈에 대해서 많이들 아셔서 인터넷이나 유튜브 보시면 오메가3 고르는 방법이나 보관 방법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최신 제조일자 제품 고르기, 해외 직구 제품 피하기, 대용량이 아닌 소용량 제품 고르기, 절대로 대량 구매하지 않기, 구매 후 가급적 빨리 먹기, 그리고 냉장, 냉동 보관 하기, 산패로부터 오메가3를 최대한 지킬 수 있는 포장 재질을 고르기, 이와 관련해서는 오메가3 포장의 배신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셨는지요? 소비자가 제품 리뷰나 후기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본인에게 딱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고르는 그날까지 건기남이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